다음은 캘리포니아 산불 관련 소식입니다. 19일 월요일에 샌프란시스코 인근 치코에 위치한 한 대피소에서 산불 피해로 대피 중인 교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장로교의 손원배 목사, 이스트베이 교회협의회 조병일 목사, 오클랜드 이스트베이 감리교회 조명현 목사, 새누리교회 손경일 목사, 세크라멘토 한인회 이윤구 회장, 늘만나김치 알렉스 리 대표 등이 먹거리와 담요 등의 생필품을 교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치코 한인교회 천정부 목사는 현재 교민들의 대피 상황을 전했는데요. 현재까지 교민들 인명 피해는 없지만 화재 피해로 주거지가 전소되었고 생필품과 숙식 해결 장소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치코 한인교회가 중심이 되어 돕고 있다고 합니다. 천정부 목사 인터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민들에게는 다 전소되신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생필품과 그 다음에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 교회가 또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파악해서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구호품 전달과 또 숙식할 수 있도록 또 현금으로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뭐 한인이죠. 한인이니까 같이 동참을 해야 되고요. 특별히 여기는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치코 한인교회가 중심이 돼서 파라다이스 마갈리와 그 피해 입으신 분들 파악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피해 상황을 알아보면서 필요한 부분,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쉘터에서는 뭐 한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인명 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각자 개인적으로 피신을 했기 때문에 치코는 숙박업소가 없어요. 그래서 몇 분 정도 이렇게 오셨고 나머지 분들은 각 지역에 레딩부터 시작해서 유바까지 세크라멘토 이런 지역으로 피신해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다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특별히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은 이렇게 이야기 들려오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마음의 충격이 가장 심하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귤 판매를 통해서 수익금을 마련해서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미주 지역에 계신 분들 중 모금 운동에 동참하실 분들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 페이팔 주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